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6월, 7월 접어들면 역시 아이폰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삼성전자가 950만 대 폴더블 폰을 출하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대, 내년에는 180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품사들이 뭐 당황한 확판 의지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폼팩터 변경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물방울 힌지라든지 그다음에 폴드4의 좌우 간격이라든지 플립 대화면 전면 패널인데 특히 이제 전면 패널 같은 경우는 뭐 1.9인치에서 3.7인치로 대화면화되고요. 보급형 모델과 투폴디드 슬라이드폰 등의 다수의 신제품 개발 동향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제품 라인업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미루고 있고 24년 출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년 출시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품 선정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아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출시가 늦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폴더블 관련된 부품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관련된 종목들은 뭐 KH 바테크, 뭐 세경 하이테크 등등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폼팩터의 가장 큰 뭐 장점을 한다면 물방울 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H 바테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올해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의 메인 디스플레이 주름을 없앨 수 있는 물방울 힌지를 신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KH 바테크 경우에 한 50%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출하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 대비 27% 이상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고객사의 신형 폴더블폰 스마트폰에 신형 힌지뿐만 아니라 플립 모델 전면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 대비 두 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상품성이 크게 개선되어서 아마 판매 호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등 IT 기기에 폴더블 폼팩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KH 바테크의 중장기 수혜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힌지 기술의 진보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강도가 우려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KH 바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